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4년 8월 31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프로판 시즌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영업용 번호판은 뭐 시세 등락이 없죠? 예, 영업용 번호판 시세는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형은 1.5톤 이하를 개인 소형이라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9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차,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2,700만 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중형,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를 개인 중형을 하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차량을 개인 대형이라고 그러는데 전주와 동일하게 3,65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출혜라는 6,500만 원, 덤프 오더는 3,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화물차는 왜 이렇게 시세 변동이 없어요? 경기가 그만큼 최악이라는 얘기죠. 네, 네. 경기가 적당히 안 좋거나 그러면 화물차 시세는 굉장히 올라가요. 네, 네. 이거는 생계형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세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침체기로 빠져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예. 작년에는 개인 소형 시세가 막 곤두박질 쳤는데 원래는 그런 일은 없겠죠?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2,950선에서 50만 원 정도 위로 아래로 내려갈 것 같고요. 네, 네. 요즘 개인 중형이 좀 판매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네. 개인 중형이 저희가 저번 주에 5대 정도를 팔았는데 네네. 개인 중형도 판매되는 요일이 요즘 개인 중형 티오 값이 좀 싸다 보니까 법인 지인 남발을 빌려 쓰시는 분들이 개인 중형으로 돌아선 거예요. 네네. 그분들이 와가지고 좀 요즘 거래가 좀 활성화됐는데 개인 중형 넘버 같은 경우에는 1.5톤 초과 16톤까지가 가능한데 쉽게 말해서 전에 1.2톤 개인 중형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분들이 신고 안 한 것은 개인 중형이고 신고를 해가지고 개인 소형으로 내려오신 분도 있는데 네. 이분들은 개인 중형으로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에 본인이 16개월 이상만 보유를 하면은 16톤까지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예. 화물 일을 오래 하실 거라면 이 화물 번호판이 지금 쌀 때 이럴 때 사서 전환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입 남바 수수료 500, 600만 원 내고 했던 분들이 지금 돌아오시는 게 그거예요. 네네. 지금 남바 쌌을 때 회사 지입료 내고 회사에 끌려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내걸 사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역현상이 나는 거죠. 예예. 아 그리고 대표님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기차 번호판 있잖아요. 예예. 이걸 몇 년간 보유해야 돼요? 보유 조건은 없고, 이 남발을 이제 시 자체에서 전기차 처음에 나왔을 때 홍보용 목적으로 내줬거든요. 네네네. 내줬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중지가 됐어요. 네. 중지가 됐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번호도 팔 수 있지 않냐. 해갖고 종종 저희 사무실에도 와요. 팔러 오시는데 네네. 저희가 물어봐요. 이거 지자체에서 그냥 준 번호판이죠? 그러면 예, 그런다고. 그러면 이 번호판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못 파냐 이거죠. 네네. 시에서 줬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으니까 팔아야지 왜 못 팔게 묶어놨냐 해서 이거는 처음에 받았고 나올 때 그 단서조항이 있어요. 네네. 개인이 사업이 종료되면은 반납하게 돼 있어요. 네네. 반납해서 면허권은 그 지자체에 반납하고 차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에 면허권이 달려있는 거 전기차는 처음에 나오게 되면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줬어요. 네네. 이거를 2년간 보유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2년간 보유를 해야 그 지자체에서 보조금 받은 거를 뱉어내지 않는데 2년이 되지 않아서 팔게 되면은 30%의 가산금이 붙어요. 네네. 그 30%의 그 금액을 다시 시에 반납을 해야 된다고. 네네.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보유 연한하고 상관없이 2만 킬로가 지나면 그 규제에서 소멸이 돼요. 네. 그러니까 2만 킬로가 지나든지 2년이 지나든지 해야 되는 거죠. 네. 예예.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전기차 번호판 이거는 그냥 보유 기간 없이 팔 수는 있는 거네요. 단 2년 이내 팔면 그 뭐야 보조금 같은 걸 갖다가 다시 반납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차만 팔 수 있고 면허권은 반납을 해야 되죠. 네. 면허권을 반납하면 차만 남잖아요. 네, 네. 그 차도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팔게 되면은 30%에 대한 환수금이 나온다고요. 네. 다시 그러니까 시에서 살때 당시 면세 받은 거를 30% 정도 뱉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2만 키로를 넘었으면은 그건 별거에 없이 진행이 끝난다고요. 예. 네. 그러면 다음 주 화물차 번호판 시세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이번 주와 큰 틀의 차이 없이 이 금액대를 꾸준히 유지하라고 봐요. 지금 명절이 끼었기 때문에 명절 여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금액대는 변동 없이 계속하리라 봐요. 네. 예. 화물차도 추석 전에는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나요? 거의 그렇죠. 명절 끼게 되면은 급한 사람 아니면 팔질 않아요. 명절 지나고 나서 마음 정리를 해서 파시는 분, 사시는 분이 많이 오는 거지. 끼는 달에는 거의 판매가 없어요. 예. 화물차 이번 주 거래건하고 저번 주 거래건 비교 좀 해주세요. 개인 소형 같은 경우는 꾸준히 주에 4대, 5대 정도 나오고요. 개인 중형이 좀 많이 나갔어요. 개인 중형이 그동안 적체됐던 게 5대가 한꺼번에 다 빠졌는데, 전국으로 제가 다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방으로 거의 다 내려갔어요. 지방에서 업자들이 못 구하는 번호판을 제가 오래된 번호판을 다 구해서 내려보내니까 그래서 다 소진을 시켰어요. 네. 다음 주에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개인 소형은 4대, 5대 정도, 개인 중형도 2대는 매매가 될것 같아요. 예.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습니까? 창원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본인이 법인 남발을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하고 유선상으로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유선상으로 통화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서 창원에 저희 영업소가 또 있어요. 저희 일을 대행해주는 분이. 그래서 저희가 면허권을 창원으로 내려보내가지고 그분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이분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분은 성향을 모르니까 그분이 굉장히 못 믿어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끝난 다음에 돈 주시면 되니까. 끝나고 이상이 없으면은 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약금 200만 원만 받고 진행해서 어제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그분이 사장님 덕분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잔금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는데 이체 한도가 크게 되질 않아요. 이체 한도가 하루에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제 650만 원 받았고 나머지 이틀에 걸려서 1000만 원, 1000만 원 보내주신다고 해서 오케이를 했어요. 이게 서로가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이런 거래가 되는 거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되면 이런 거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참 지방에서도 이렇게 원격으로 이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좀 신기합니다. 요즘은 화상 채팅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계약서를 안 쓰는 대신 저희는 손님한테 고지를 해요. 손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가 제 녹음 휴대폰에는 녹취가 뜨니까 녹취가 떠지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이거 동의한다면은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 대신 그렇게 되면 번거로움을 피하는 거죠. 예. 네. 아, 그리고 대표님, 정부에서 표준 운임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법적 제도가 아니고 그냥 지침에 불과하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강제성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안전 운임제하고 표준 운임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안전 운임제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발의를 해서 시행한 법이고요. 종사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 그러니까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죠. 2020년도에 도입돼 가지고 이거는 소형 중형 차에 관한 게 아니고 큰 차, 시멘트 운반 벌크선 있죠? 벌크 운반 차량이나 컨테이너 운반 차량에 대해서 3년간 일시제로 일몰제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지금 흘러내려왔는데 2022년도에 화물연대 파업이 일어나면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후로 이게 폐지가 된 거죠. 폐지가 돼서 표준 운임제로 바뀌었어요. 표준 운임제로 바뀌어가지고 운송사가 화주간 운임을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매년 공포를 해가지고 그 금액대로 운반비를 받으라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켜질 법도 아니고, 규정 위반을 해서도 시정 명령 후 과태료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뭐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100만 원, 2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런 법이 지켜지겠냐고요. 예. 정부에서 표준 운임제를 시행하면서, 이걸
운임표 그것만 공지할 거로 이렇게 다 예상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실효성도 없고, 운임표 그 공지를 해도 그 공지대로 하냐고요? 안 하지. 이면이 계약이 또 뒤따를 거니까, 정부에서 자꾸 가드라인만 제시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사들, 화물을 이러시는 분들이나 화주들이나 이 관계 종사되는 분들이 모여서 이 운임표를 만들어야지. 정부에서 가드라인을 정해서 한다는 그 가드라인이 맞아지냐고요? 현실하고 동떨어지니까 이건 되질 않는 거죠. 네네. 네. 강제성이 없다는 게또 문제더라고요. 강제성이 없는 걸 시행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물연대 파업한다고 해서 그걸 없애고 표준운임제로 바뀌어서 강제성을 배제하고 자율에 맡기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강제적으로 하도 어려운데. 이 강제성이 없으니까 화물 화주들이 이걸 지킬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게 적용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상 이러는 기사분들, 차주들만 계속 불이익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보잖아요. 지금 지입차도 그랬잖아요. 지입차도 지입차 남바 수수료를 못 받게 한다. 처음에 그렇게 강력하게 나갔지만 지금 그러냐고요. 그게 세부지에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더 음성화돼서 더 금액만 부풀려놓은 거라고요. 이게 어설프게 건들 것 같으면 손도 대지 말란 얘기예요. 자율시장 경영에 맡겨야지 인위적으로 나와서 확고하게 뭘 심어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손대지 마는 게 기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표준 운임제가 시행되더라도 개인 소형이나 이런 차종에는 적용이 없는 거잖아요. 적용이 없는 거죠. 컨테이너 운반이나 시멘트 운반하는 벌크 차의 하나인 거지, 이런 소중대형 차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다른 법이 나와서 똑같이 혜택을 볼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구태여 딱그 업종만 선택한다는 그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죠. 아니, 개인 소형에는 왜 운임표 같은 거 정부에서 왜 발표를 안 할까요? 그게 참 모순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몇 차례에 걸려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도 했잖아요. 소형차들을 위해서 운임제를 도입을 못하면은 매다기를 도입해서 매다로 의해서 책정해서 우리 기사분들, 이 화물 이러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채산성을 좀 맞춰줘라 얘기를 해도 지금 저희가 방송은 제가 꽤 지났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잖아요. 저희도 여러 군데 있다가 서류상으로도 좀 집어넣고 조합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시행해 주면 안 되겠냐, 좀 건의 좀 해달라는데 묵묵부답이더라고요. 개인 택시는 뭐 요금 같은 걸 정부에서 꽉 틀어지고 있으면서 화물차는 뭐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요금표도 없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거 좀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평균 3년이나 4년 주기로 해서 키로당 얼마 해서 요금표를 계속해서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화물차는 계속 요금이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서 인천에서 대전을 가면 요금을 얼마 받아야 되는데 그 요금이 거꾸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10만 원에 갈걸 9만 원에 가고 8만 원에도 가고 하다 보니까 요금은 더 내려가고 기사분 입장에서는 그것마저 안 하면 일거리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을 하는 지금 현 추세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화물차 시장을 이렇게 방치하면 앞으로 10년 후에 너무나 고령화돼 가지고 화물 물류 시장에 무슨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 같아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태로는 지금 화물차 쪽으로는 기사분 유입이 좀 더뎌요. 더디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 고령대들만 오시고 젊은 층이 거의 유입이 안 되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외국에서 기사도 수입해 와야죠. 외국에서 인원 들여와다가서 우리나라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개인 택시에 허는 거 반만이라도 화물차에도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도 빨리빨리 만들어서 혜택을 보게 해주고, 유가 보조도 불과 몇 프로 되지 않는데, 이걸 뭐 50%, 60% 해가지고, 운반비 못 올려주면 유가라도 잡아주면은 상승 효과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발표도 안 하고, 지금 콜도 그러잖아요. 콜 잡아서 화물차 분들이 콜을 잡아서 움직이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요금 내려라 해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강제로 조정해서 그 요금도 내리는데
지금 화물차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23%, 27% 수수료를 내고 다니지만은 정부에서 그 내리라는 소리 한 번이나 한적 있냐고요? 안 하잖아요.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이거죠. 택시 쪽은 당장 내려서 내리라고 그러지만은 화물차 쪽은 23%, 27%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는데도 조정이 안 되잖아요. 예. 아, 화물차 시장은 정말 내가 이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암담한 면이 많습니다. 이거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실무 능력을 가진 사람, 현장 실무 능력이 있는 공직자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장관이나 누가 와도 그 자리에서 몇 년을 버티는 게 아니고 6개월, 1년이면 다시 바뀌어버리잖아요. 무슨 업무를 파악해서 그거 획기적으로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게 시행이 되겠냐고요. 말만 뱉어놓고 실천도 못하고 슬그머니 없어져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예. 아니, 운전 일을 열심히 해서 좀 먹고 살라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너무나 많은 수수료, 또 너무나 많은 제약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좀 걷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화물업계가 가장 힘든 거는 너무나 과다한 수수료죠. 과다한 수수료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콜바리라 그러거든요. 콜을 받아서 가는데 만 원짜리 가면은 2,300원을 뛰고 2,700원을 뛰고 사용료를 뛰는데 그게 말이 되는 법이냐고요. 기사분들 뼈골만 빠지는 거지. 예. 이건 상승 차원에서 주선사가 좀 낮춰주면 안 될까요? 주선사 자기네 이익이 생기는데 그 자율적으로 그걸 낮춰주겠냐고요. 정부에서 나와서 강압적으로라도 몇 프로 이상으로 간담회를 해서 주선사 너희들 몇 프로 이상 받지 마라 하는 법령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획기적인 그 외에 획기적인 방법이 따르기 전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예. 저번에 대통령과의 간담회는 개인 택시분이 들어갔는데, 다음에 있을 때는 화물차 하시는 분이 좀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이걸 좀 건의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지금 개개인이 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협회 차원에서 이걸 강력히 요구를 해야죠. 요구를 해서 지금 기사분들이 23%, 27% 수수료를 내고 일을 했는데 이걸 시정해 주지 않으면은 경제 시장이 무너진다는 쪽으로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 시장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화물협회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협회에서 협회비만 받아먹지 뭐를 하냐 이거죠. 그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어느 협회나 그 조합에 협회장이 있는데 한 자리에 한 분이 너무나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병폐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신진 세력으로 젊은 층으로 자꾸 물갈이가 되고 젊은 층이 나와서 혁신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협회장이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협회장이 선거로 뽑히는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조합원이 투표를 뽑는데 화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옛날에 체육관 대통령 나오던 시절 있죠. 그거 똑같아요. 대의원 몇 사람, 이사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협회장을 뽑는다고. 그 사람이 전체를 대변하다 보니까는 자기하고 친분이 강한 사람 몇 사람만 가지면 그 이사장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 좀 개선하고 전 조합원을 상대로 투표를 하고 뭐 그러면 아무래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8월 31일입니다.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너무 없으니까 이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이 돌아가면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정상인데 너무나 화물 경기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물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는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하는 거 알아줍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언젠가는 화물차도 조금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